코오롱 인더스트리 F&C 부문의 홈페이지가 새롭게 오픈됐습니다. 새로 오픈한 홈페이지에는 코오롱 인더스트리 F&C 부문 및 브랜드 소개, 다양한 이슈와 보도자료를 빠르고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각 브랜드에서 진행하는 CSR 활동도 확인 가능합니다. 한층 새로워진 코오롱 인더스트리 F&C 부문의 홈페이지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 F&C 부문 코오롱 스포츠가 스타일과 안전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기능성 아우터 나이트 하이커를 출시했습니다. 3M 제기반사 프린트를 전면에 적용해 야간 활동에도 안전성을 확보한 사파리 자켓으로 등판에 벤틸레이션 디테일을 적용하여 통기성을 강화해 쾌적함을 더했고 경량 소재로 휴대성을 강화했습니다. 후드 일체형 디자인으로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출시됐습니다. 우리 그룹이 3월 20일 세이브 더 칠드런 서울시 성동구와 함께 어린이 놀이터 개선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서면 협약으로 진행됐고요. 서울시의 창의 어린이 놀이터 시민공모 사업과 연계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곳을 대상지로 신청받아 성동구 도선어린이공원 놀이터가 선정됐습니다. 성동구의 아동 및 주민협의체와 함께 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9년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의 인권보장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초록숲 놀이터 사례가 사진으로 소개됐습니다. 코오롱 베니츠가 SK매직이 추진하는 IoT 플랫폼 고도화 개발 프로젝트를 수주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수주한 IoT 사업팀은 솔루션 개발팀과 협업을 통해 SK매직의 주요 가전제품을 모바일 앱, 음성인식 등으로 제어할 수 있는 통합 IoT 플랫폼 구축에 돌입했는데요. 이번 IoT 사업 레퍼런스 확보를 통해 대량의 동시성 데이터 처리 역량과 글로벌 가전기업 제품과의 연동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